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로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유한 위원장은 대통령한테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김기현 대표한테도 감사한다.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니까 국힘 혁신위가 더더욱 욕만 먹는 겁니다. 혁신은 제대로 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를 할 때가 아니죠.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공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공개 사설로 비판을 해서 이게 또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이를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방송 장악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요소수 대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 외교를 보이고 있다. 수출 타격도 엄청난데 이 또한 제대로 꼬집었고요. 좀 길지만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중요해서 관련한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회 상황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가 그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그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김용배 의원이 조금 더 그 간섭해서 설명을 하실 텐데,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우리 당 간사한테 이번 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일 기한을 넘어서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 줄 것이고,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법사위 위원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지난 11월 9일에 합당을 의결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아직 당적이 정리 안 됐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꼼수고 핑계에 불과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회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의원으로서 비교적 깨끗하고 그런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런 꼼수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늘 해왔던 것처럼 표리부동하지 않게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법사위 몫을 내놓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의 지금 법사위원은 비교섭단체 몫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법사위 차지하고 있는 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데 조정훈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처음에 시대전환이란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올 때 자기의 원래 원칙과 맞는지 스스로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훈 의원을 교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입니다. 또 잘하는 사람, 또 특수부 검사이네요. 방송, 통신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우리 한동훈 장관도 수사했으니 우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홍일 위원장께서도 방송통신과 관련된 수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보기엔 납득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정권의 방송장을 위한 수족이었습니다. 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홍일 위원장은 정부가 고른 방문진 인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브리핑하면서 관련 내용을 대검에 이첩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수사기관 조사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임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해임안을 제거했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 법원이 바로잡긴 했지만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 임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김홍일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입니다. 특히 MB 관련 수사에 면죄부를 준 책임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홍일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통상국가입니다. 균형 외교가 무너질 경우 우리 무역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 출범 후 계속된 외교 무능 청구서가 이제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수출이 1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올해 연간 대중무역 수지는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급 적자 전망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2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를 해외 우려 기업으로 정해 해당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업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강물 중 중국 의존도가 큰 천연흑연이 규제 강물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최고조로 좋고 바이든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 기업의 이익 하나 못 지켜주면서 한미동맹 문제없다, 내가 최고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깝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난 10월 3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5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미국과 일본의 투자도 늘어야 하는데 도리어 줄었습니다. 미국은 51.9억 달러로 동기 대비 27.3% 감소, 일본은 9.3억 달러로 10.5%가 감소한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직접 투자로 국내 산업에 공급망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오히려 공급망 위기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과 인조 흑연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요소수 대란은 반복된 일입니다. 9월부터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21년 71%에서 지금 현재 90%까지 도리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11월 중순 APEC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요소수 문제 한 말씀도 안 하신 겁니다. 두 정상이 인사한 시간이 1분이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었겠죠. 주변 강대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의 회담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패권 전쟁 중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최근 약 4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국은 핵심 기술과 소재의 공급망 관리를 통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위한 외교 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곧 네덜란드 순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순방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번 지난번 엑스포의 29표 같은 처참한 외교 성적 저도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원치 않으신다면 바꾸십시오. 본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